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인생 꿀팁 대방출. 일본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법. 애인이 아니에요. 바람피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 여자 사람 친구를 빠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굴러들어오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나요? 일본 여자친구를 자동으로 생기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완전 꿀팁. 움직이지도 않고 일본 여자친구가 자동으로 생기냐고요? 그건 바로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앉아서 떡먹기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첫 번째 방법은 거의 모든 모임에서 썸 타지 않는 겁니다. 일본 여성분들도 자기들끼리 엄청 정보 교환을 합니다. 나 얘랑 썸 탔어. 나 얘랑 데이트했어. 뭐알수 없는 그런 자랑 의식인데요. 완전히 철저하게 썸을 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썸을 안 타면 어떻게 여자 사람 친구를 만드냐고요? 여성분들이 아, 이 친구는 어딜 가도 관심이 없나? 막 그런 인식을 처음에 줘야 됩니다. 무조건 참으세요. 바늘로 허벅지를 쿡쿡 쑤시면서라도 꾹 참으세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여자랑 단둘이 러브 호텔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도 절대 이 밑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과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누구냐고요? 어제 공개한 유짱입니다. 물론 일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요. 그 다음 방법.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막말과 농담을 난무하세요. 썸을 무슨 안 타요. 전원과 타지 않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절대 썸을 타지 마세요. 이쁜 여자 있어도 절대 썸을 타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렇게 해서 썸을 타지 않고 거기서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막말과 농담을 던지면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썸을 타지 않고 재미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랑 있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유쾌한 친구의 이미지가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제는 깔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두 가지만 잘 하시면.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하는 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모임에 가면은 먼저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절대로 술 먹고 바뀌면 안 되고요. 술주정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주근덕거리면 안 됩니다. 술을 먹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특히 많거든요. 냉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믿음이 가겠죠. 아, 얘는 술 먹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네.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될랑가 말랑. 친구를 소개해줘 말어. 소개해줘 말어. 어떡할까? 이왕이면 같이 노는 게 재밌을 텐데. 요런 느낌이 팍팍 오겠죠.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물리적 거리감을 정말 잘 유지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거리감이 되게 중요해요. 술 먹고 하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멀리 떨어지세요. 어느 정도 거리감이냐면요. 말할 때 자기의 썩은 입냄새가 상대한테 안 닿을 정도의 그런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신들의 입냄새는 소중한. 아!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못생긴 친구들 주변에 예쁜 애들 많습니다. 어쨌든 다 친구가 돼야 할거 아닙니까? 네, 다음입니다. 이상한 멋 부리지 않기. 한국에서는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타고 있는 차, 자기가 일하는 직업, 자기의 연봉, 지금 맡고 있는 일, 친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의리, 이런 거를 여자들한테 얘기해도 생각보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분위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일본에는 크키 요메나이라고 그 공기를 못 읽는다는 그대로의 문장이 있어요. 뭐 이거는 오래된 단어이긴 한데요. 그 정도로 분위기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되는지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예, 여기까지 일본 여자친구 많이 만들기. 이렇게만 계속 하시면요. 들이대지도 않고 거리감도
잘 지켜주고 나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도 막말을 막 던지는 그런 좀 이상한 남자죠. 거부감이 허물어지면서 좀 같이 술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다음에 또 불러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일본 여자친구들이 불러주고 소개시켜주고 자기의 친구들을 또 불러주고 하는 그런 자동 수익 시스템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자 사람 친구를 자동으로 획득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명언을 붙였는데요. 꿈은 무엇이고 저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일까요?